간통죄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불륜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인 연예인들의 불륜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오늘은 파렴치한 불륜을 저질렀던 연예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조영남. 45년생인 조영남은 68년도에 데뷔해 한국 대중음악과 성악을 가요에 접목시켜 스타덤에 오른 인물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논란을 끌고 다녔습니다. 71년도 군생활 중 배우 윤여정과 결혼을 했는데요. 윤여정은 결혼생활 동안 조영남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두부를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두부를 좋아하던 조영남을 위해 직접 콩을 갈아 두부로 만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부터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바람을 피우기 일쑤였던 조영남의 바람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윤여정에게 네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다.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는등 막말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조영남 측은 꼼꼼한 성격의 아내와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이혼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훗날 이혼 사유는 조영남의 외도로 밝혀졌습니다. 2. 양원경. 68년생인 양원경은 1991년도 대학개그제의 김용만과 콤비로 출전의 대상을 받으며 데뷔하였습니다. 초창기 화려했던 데뷔만큼 인기 또한 많았는데요. 당시 최고 인기 개그코너인 봉숭아학당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코미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여러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했지만 개그계 똥공기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알려지는 인성 논란을 통해 현재는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져 방송에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원경은 1998년 슈퍼탤런트 출신 박현정과 결혼했으나 13년 만인 2011년에 이혼했는데요. 양원경은 박현정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기자를 매수해 스캔들 기사를 터뜨려 박현정이 연기 활동을 못하게 만든 다음 결혼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방법은 아내 감기역 코키의 사건으로 유명했던 서세원이 알려준 방법이라고 합니다. 박현정은 후에 양원경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고 당시 이해 안 가는 상황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양원경이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제보를 받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정말 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원경은 아내 눈치 때문에 몰래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가 하면 몇 천만 원대의 돈이 가게에서 갑자기 증발하여 출처를 묻자 빙빙 둘러 변명하기도 했으며 10주년 결혼 기념일에는 약속한 선물을 사주려 했는데 돈이 모자라 친구들과 돈 내기를 해 선물을 마련해주겠다는 핑계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3. 김민희. 98년도에 모델로 캐스팅되어 99년 학교 2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한 김민희는 대한민국 희대의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2016년 영화 아가씨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을 때 홍상수 감독과 지금은 마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호흡을 맞추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의 간통은 영화계의 암암리에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고 홍상수 감독의 지인들이나 여러 영화계 종사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모광고 모델사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광고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치 않은 여러 소문과 루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이에 2017년 3월 둘의 간통 사실을 기자들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 둘의 나이 차이는 22살이라고 하는데요. 연기력이 훌륭한 배우인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4. 태진아. 53년생인 태진아는 1972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도 추억의 푸른 언덕이 흥행하면서 각종 신인상을 휩쓸었지만 얼마 안가 간통사건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방송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불륜 대상은 23살 연상이던 현대건설 조성근 사장의 아내 김보안으로 태진아가 만날 때마다 용돈조로 몇백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성근 사장이 형사들을 대동해 여관으로 쳐들어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간통은 지금과 다르게 범죄였기 때문에 구속되었는데요. 이후 조 사장이 합의 이혼을 하며 고소를 취하해 구속에서 풀려났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바람을 핀 김보안 씨의 나이가 태진아 어머니의 나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5. 강경준. 83년생인 강경준은 2004년 시트콤 논스톱5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2017년부터 동상이몽2의 장신영과 출연하며 사랑꾼 이미지를 선보여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샀는데요. 역시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었을까요? 2023년 결혼 6년차의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한바탕 소동이 일었는데요. 이로 인해 본인이 출연하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하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셈이 되었는데요. 강경준은 위자료를 줬다고 해서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장신영과의 결별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8월 장신영의 SNS에 남편을 용서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강경준이 용서받은 걸로 보입니다. 또 과거 애인 있는 여자를 빼앗은 적이 있다고 예능에서 말한 것이 불륜 당시 재조명되기도 했었습니다. 한순간에 호기심과 쾌락이 인생을 벼랑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은 더더욱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